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안녕하십니까? 잡수합니다. 자, 오늘 제가 먹어볼 거는요, 예, 앞에도 낙지입니다. 오늘 낙지는 예, 앞에도 반월수산이라는 곳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여기가 직접 잡은 낙지, 예, 직접 그 잡은 낙지로 해가지고 음식도 만들고 해가지고 좀 파는 곳인데, 오늘 가서 한번 좀 사왔습니다. 낙지가 여러분 지금 맛이 좋습니다. 예. 뭐 추운 뭐 겨울 낙지부터 해가지고 맛이 괜찮은데, 낙지가 지금도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혹시나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직접 앞에도까지 오시긴 뭐, 힘드니까 뭐 목포든 어디든 찾아보시면은 택배로 해가지고 보내주는데 그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좀 드시기 괜찮을 겁니다. 예. 지금 요만한 사이즈, 지금 요만한 사이즈가 6,000원에 구매해왔거든요. 제가 한 마리당 지금 낙지들이 난리치고 있는데,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낙지가 여기 타고 도망 못 가게 하려면 이 마늘 있죠, 마늘. 마늘을 싹 여기다 발라줘요. 이 담은 그릇 가에다가, 낙지가 있는 그 가에다가 마늘을 싹 발라주면 얘네들이 못 올라옵니다. 예. 올라오다가 매워서 내려가요. 예. 자, 와우. 낚시 때깔 봐라, 우. 이 빨판에 불순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잡고. 자. 탁 짜준 다음에. 자, 여러분 이렇게 드신, 먹는 건 따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위험합니다. 상당히 위험하니까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 자, 이게 진짜 뻘낙지가 부드러워요. 자, 요번에는 요거 요런 사이즈는 한 입으로 먹기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자, 이거 채 있는 거 빨판을 짜주고. 하나씩 좀 뜯어 먹는 걸 좀 좋습니다. 잡사님도 코인 하시나요? 저는 코인을 하지 않습니다. 코인 빨래방 이런 데는 가봤고. 네. 아유, 자, 사사. 아, 진짜 부드러워요. 자, 아, 이게 사실 요것도 사실 한입 사이즈는 아니거든요. 예. 자, 그 초장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초장. 예. 자, 뻘낙지는 어디 지역이 유명해요? 뭐 무안. 무안 아래쪽으로 뭐 앞에도 목포 이쪽으로 다 유명하죠. 그쪽이 저 뻘이 좀 좋은 뻘이 있어가지고. 예. 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드시는 거 위험합니다. 여러분들은 조사서 드세요. 자, 초장 아까 초장 말씀하신 분이. 자, 이렇게 다 찍어서. 예. 어, 사자.
야, 힘다.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낙지 눈알도 있잖아요. 입이나 걸리는 느낌 있나요? 아님 씹히는 느낌 있나요? 씹히는 느낌이 나고, 이런 게, 안에 내장 이런 것들은 사실 빼고 드시는 게 좋아요. 안에 이렇게 빼고 드시는 게 좋은데, 요걸 같이 좀, 같이 즐기시는 분들은, 이 내장 안에 짭짜름함, 이게 딱 잘 낙지 살이랑 어우러져가지고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또 다음, 이제, 참기름 말씀하시면 참기름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참기름. 참기름 딱 찍어서. 서해안 쭈꾸미도 한번 먹어야죠. 예. 자, 항상 먹으면서 계속 꾸준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걸로 만족하세요. 진짜 위험해요, 이게. 저는 턱이 되게 강하고 치아도 되게 강해요. 치아력도 세고, 그리고 입안이 되게 넓어요. 이 머리 크기 보면 나오잖아요. 입안이 넓겠구나. 입안이 넓어가지고 이걸 낙지 한 마리를 자유자재로 입안에서 굴리면서 이렇게 씹어 먹을 수가 있어요. 입안이 커서. 그래서 먹기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요거를 진짜 여러분들 진짜 이거는 잘못되면 큰 위험이 올 수 있을 정도로 위험해요. 그러니까 발 하나를 이렇게 잘라서 드시든 아니면 이렇게 좀 조사서 드시든 칼로 탁탁탁탁 조사서 드시든 그런 걸 좀 추천합니다. 야, 이 힘 봐요 이거. 우와, 예. 이렇게 힘이 엄청 센데 되게 연하다니까요, 살은. 아유, 자자. 그래서 꼭꼭 잘 씹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위험한 거죠.
면치기가 아닌 낙치기. 형님, 낙지는 진짜 아무 맛도 없고 식감으로 먹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익혔을 땐 또 꽤 많은 맛이 나고요. 뭐 식감으로 먹는다는 말도 사실 맞는 말이지만 요거는 이 씹으면서 그 조그만 거는 머리까지 해가지고 씹게 되면 작을수록 달달한 맛도 다 좋고 아, 기가 막혀요. 예. 클래식한 방법으로 갔다가 사사. 초장에 찍어주세요. 아우, 아우, 초장 찍으니까 또 초장 맛이 딱 들어오는 게 또 좋네요. 밍밍할 것 같아요. 밍밍하진 않습니다. 짭짤하면서 제법 괜찮습니다. 잡사님, 산낙지 그대로 드시는 팁이 있나요? 진짜 제가 먹는 이렇게 통으로 먹는 식감을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진짜 낙지를 갖고 와가지고 탕탕 다리를 다 다지지 말고 크게 딱 해서 한 발 하나 정도만 해가지고 딱 이렇게 씹어 드시는 요렇게 드시는 게 제가 먹는 방법과 가장 유사하게 맛을 느끼는 겁니다. 어우, 야, 소리 잘 졌다. 사사. 아까 또 참기름 말씀하셔서 참기름 이번엔. 정우님이 계속 대가리 좀 흔들어 달라고 아가리 계속 놀려가지고 아유, 알겠습니다. 흔들었어요 정우님. 정우님 아까 계속 대가리 좀 제발 흔들어 달라고 하시네.
어이, 쏴자. 자, 클래식하게 손가락에 감아서 이걸 딱 잡고, 예, 아유, 쏴서. 멍. 아. 아우. 와, 이거 야는 뭔. 와, 이거 대학 문어인데, 이거는? 요거는 사라진 맛처럼 딱 하면은 안 넘어갑니다. 천천히 먹어야 돼요. 네. 아, 요게 왜 그러냐면 빨리 확 마시면은 콜라가 안 나와요. 예. 뭔가 급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려면 예, 콜라가 안 나와. 예. 싸서. 자, 녹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지금 라이브를 지금 거의 500분이 아직 남아서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랑 소통 잠깐만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녹화 영상은 여기까지. 바이바이. 고맙습니다, 사장님들. 네.